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채무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했어요. 이것도 알고 계시죠? 그 당시 거의 개혁이고 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요. 예, 뉴스탑10이 뽑은 4위 이 얘기입니다. 보신 것처럼 조국 장관이 국회에 데뷔한 날 검찰은 조국 장관 동생과 그의 전처를 처음으로 불렀습니다. 장계철 평론가님, 조국 장관의 동생과 그의 전처를 부른 이유 바로 용동학원 위장소송 의혹 때문이잖아요? 네, 사실 처음 의혹이 불거질 때만 해도 조국 장관의 동생이 화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위장 이혼이냐 아니냐, 심지어는 이 조국 장관 선친의 묘소에서 이 동생의 전 부인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까지도 논란이 될 정도였었는데, 이후에는 흐름이 자녀들의 입시 의혹 그리고 배우자가 관여한 것으로 추측이 되는 사모펀드 의혹으로 번지면서 웅동학원 문제는 조금 뒤로 갔던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검찰에서 제가 봤을 때 웅동학원 문제로 조국 장관의 동생을 소환했다는 것은 이 3대 의혹 중에 사실상 입시 의혹이나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필요한 증거를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를 했고, 이제 마지막 단추로 저는 웅동학원을 꿰 다음 한 번에 기소를 하거나 영장을 청구하려는 것이 아닌가, 검찰 수사 관계가 이제 막바지에 왔다 이런 신호를 개인적으로 감지하게 되었고요. 이 조국 장관 동생 같은 경우는 이 위장 의혹 논란이 있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억 대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위장으로 이혼을 하고 그 채무를 사실상 웅동학원 재단에 넘긴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고, 또 공사 대금 35억 원을 웅동학원이 빌렸습니다. 그런데 예. 실제로 공사를 했는지 아니면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 35억 원이 조국 장관 일가라던가 동생 쪽 회사로 흘러들어가서 사용된 것은 아닌지, 이런 의혹도 지금 새롭게 제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마지막 단추로 이제는 웅동학원 문제까지 들여다봤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소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웅동학원이 빌린 34억 원의 행방을 쫓기 위해서 오늘 처음으로 검찰이 이렇게 조국 장관의 동생과 그의 전 부인을 불렀군요. 자, 그런데 조국 장관은 지난 청문회 당시에는 웅동학원과 관련된 소송에 본인이 관여한 적이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때 목소리 다시 들어보시죠. 2006년에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그 캠코와의 소송, 이 웅동학원이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채무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했어요. 이것도 알고 계시죠? 뭐 상세히는 모르고 이번 과정에 검증 과정에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아니, 근데... 그 당시는 거의 기억이 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요. 이번 네. 과정에서 확인을 했고. 근데 조수진 부장, 네. 저희가 한 번 더 주목해봐야 될 게, 오늘 뭐 동생도 소환이 됐지만 이렇게 청문회 때 얘기했는데 문제는 조국 장관 자택에서 나온 컴퓨터에서 웅동학원 소송 관련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6일 인사청문회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조국 장관은 웅동학원 소송권에 대해서는 관여하지도 않는다, 내용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조국 장관 집에서 압수된 PC 하드에서는 이 캠코에 감유를 걸었기 때문에 이를 취소해야 된다는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감유가 뭐냐면은 이 웅동학원이 부지를 담보로 해서 35억 원을 빌렸다 갚지 못하니까 캠코 자산관리공사에서 35억 원을 떠안은 거예요. 바로 저기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지시를 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나왔다는 겁니다. 예. 하나만 더 첨언을 하면 이미 언론 보도에서는 조국 장관이 웅동학원 이사회에 참석해서 학원 재산 매각에 대해 삼청합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것도 보도가 됐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동생과 전 재수도 불렀다. 조국 일가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조국 동생이 검찰에 소환된 게 주목받는 이유는 웅동학원에서 나온 돈이 그러면
사모펀드 운영사인 코링크로 흘러갔기 때문이다라는 이 관련 수사를 하기 위해서일 텐데요. 이 얘기 다음 주에서 바로 만나봅니다.